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근데 뭐, 목소리 별로 이렇게 큰, 저, 뭐랄까, 좀, 그래도 똑같은데요? 잘 뭐, 들리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리고, 자,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아, 역시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예. 네, 별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저도 한번 쓰고 해볼까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예. 필터링 해도 목소리는 필터링이 안 되나 보네. 저도 한번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플라스틱 예. 가림막까지 있어가지고. 네네. 방역은 저절로 되겠네요. 일단 저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취재했던 한 언론사 사진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하면서 당 지도부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 사진 기자 한 명 때문에 지금 사실 큰일이 났는데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서른 의원께서는 이 최고위원회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저는 그날 서울대학에서 검진을 받는 예정이 있어가지고 예. 최고위 참석을 못했는데 네. 그 덕분에 오늘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안 그러셨으면 정말 오늘 이 여의도 중계석 국회는 쳐다 안 됐지만 우리 라디오, 라이팅 라디오 여의도 중계석은 계속 열고 있는데 예. 오늘도 잘못됐으면 다를 뻔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2단계, 3단계로 지금 격상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여전히 아직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3단계 격상을 하려면은 예.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이를테면 뭐 100명 이상이 예. 계속된다든지 네. 더블링 뭐 배로 넘어가는 네, 조건이 네. 있다든지 뭐 예. 이런 그 방역 수칙상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 네.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나 곧 갈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400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예. 3단계까지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방역 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국민적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니까 네. 아직은 조금 상황을 봐야 할 것 아니냐. 네. 이달 말 오늘 내일 상황을 좀 더 보고 그리고 내주 초쯤 결정이 나올 것 아닌가 한다면은 네. 네. 진정이 된다면은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고 예. 어쨌든 이건 방역 전문가들하고 국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상 3단계 격상 조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예. 매일 100명 이상 확진자 나오는 게 2주간 연속되는 거 이건 이미 이제 그렇게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발생하는 거 예. 이건 아직 안 생겼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생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400명 생겼다 그다음에 800명 이상 생기고 그다음에 1600명 이상 생기고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그렇게 안 가도 사실은 심각한 상태거든요. 예. 지금 이 추세만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라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그 더블링까지 나와야만 3단계 격상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까지 안 돼도 3단계 격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이제 관망 중인 상태 같고 예.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대한감염학회하고 응급학회 포함해서 감염 관련 10개 단체들은 빨리 해야 된다. 네네. 빨리 해서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더 심각한 사회경제적 타격이 온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추석 전에 이거 확실히 잡아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또 전문가들이지만 중앙임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네. 정부 내부 분위기는 보니까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정 3단계, 사실 3단계 격상되면은 국민들의 일상이 거의 뭐 스톱되고 예.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 부담되면은 2.5단계, 3단계 예. 말고 2.5단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경제가 문제죠. 예, 예. 이게 거의 올 수도 없다시피 하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재택근무 들어가야 되고 공공기관은 전부 다 네. 이 재택근무 들어가게 되니까요. 경제가 멈춰선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전 국민도 물론이지만 특히 이제 중소상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는 하되
조심스럽죠. 네. 안 했으면 좋죠. 그러나 결과를 봐야 되니까 생명 이상도 중요한 건 없으니까 네네.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좀 더 봐야 될 문제인데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것은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방금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바로 3단계가 아니고 그 중간 단계 쪽으로라도 해서라도 어쨌든 뭔가 조금 더 높여서 이 상황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이제 예, 그 예. 문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예. 뭐 대기업, 공공기관, 재택근무하면 근무는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뭐 식당, 뭐 미용실, 뭐 이런 뭐 PC방, 예. 일반 서민들이 모여서 영업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되니까 거기는 네. 완전 직격탄.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완전히 문 닫아야 될 상황이 되는 게 그게 정부로서는 제일 큰 고민이겠죠.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거. 예. 오늘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400명 넘어가고 500명선까지 간다면은 예. 이건 뭐 이 저 그 3단계로 가자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중요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가 441명이 나왔었죠. 예, 441명인데 예. 오늘은 어떤 결과가 예. 나올지 봐야 합니다. 최소한 그보다는 좀 줄어들어야 줄어들어야 되죠. 되겠죠. 네. 이게 보니까 들리는 소식에 보면은 뭐 이번 주 일요일 또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초쯤에 아마도 이 부분 어떻게 할지 좀 명확한 정부의 어떤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러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논란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이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이걸 이를테면 뭐 언제 할 것이냐 또는 대상을 전 국민 할 것이냐 또 선별 지급할 것이냐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에서 사실 의견이 좀 같이 갈리고 있고요. 자, 두 분 입장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때 마찬가지로 저는 예. 다 지급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소득하위 뭐 50%를 할 거냐 70%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뭐 무조건 따를 생각이죠. 예. 지금 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대체로 일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어느 선에서 자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다툼이 될 것 같은데 1차 때도 똑같은 논란을 했거든요. 예. 하다가 결국은 아 이게 전원 다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에 있구나 해서 전원 다 지급으로 갔고 예.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선방하기로는 1위로 선방한 셈이었거든요. 예. 그게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재난지원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 지금까지는 1차 때는 이 재정을 세출을 줄여가지고 국가 채무 없이 국가 국채 없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럴 재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100% 아마 국채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비율로 해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OECD 평균이 110%까지 가는데 재정적인 여력이 있죠. 우리는 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가감은 재정 확대 정책을 써라 하는 이런 제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건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이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을 2차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여야가 거의 같은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요. 예. 큰 반대 없이 국채 발행했어라도 하자는 게 예. 일치된 의견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자를 것이냐. 네네. 여기 달렸다 봅니다. 조영께서는 아마 의견이 전체 지급보다는 뭐 선별 예. 지급 쪽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예예. 예. 예. 그 정부가 지난번에도 50%만 지급하자고 그랬다가 이제 정치권에 압박 때문에 70% 올렸다가 선거 직전에 100% 네네. 했고 지금도 정부는 굉장히 이 주저하고 있는데 예.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좀 전에 서른 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 채무 비율도 있지만은 예. 이 상황이 이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예. 2차가 아니라 3차 지원, 4차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도 지원에 부담이 될 정도인데 네네. 또 지원해야 될 상황 오고 또 지원해야 될 상황 오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때 되면 정부가 손 들고 있어야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
그러면 완전 민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돈 주자. 네. 이건 정말 한가한 고민인 거죠. 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국가 재무 비율을 하고 다음 4차 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여력을 네, 네.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도 못 주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안 필요한 사람까지 네. 피해도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주는 논의는 사실 저는 그거는 예. 정말 한가한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지급한 것도 가구당 가구 원수별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상위 20%는 우리 가구 원수가 3.52명이고 하위 20%는 2.34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위 잘 사는 20% 돈을 더 많이 받아갔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그 물론 이제 그렇게 나머지 상위 50%를 안 주면 정치적으로는 좀 인기가 네. 좀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도 네. 다 받아가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안 받아갈 걸로 생각했는데 90몇% 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거 보면은 네. 안 주면 또 불만이 있을 텐데 그거는 네. 감수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네. 맞고 그거는 여야가 같이 공의하면은 정치 네. 부담이 여당에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네. 야당에게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 부담 때문에 나머지 상위 50%가 그냥 주자 이런 결정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직이 맞다는 주장도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아까 서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 이제. 그게 행정적으로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또 뭐 어떤 이 관련해서 또 어떤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어느 예. 지금 그 우리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들이 뭐 예. 수십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선별 지급이거든요. 네, 그렇죠. 다 주지 않습니다. 네, 네, 지원 받아 가지고 기준에 따라 심사해 가지고 네.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정해 가지고 해당하는 사람들만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이것만 그거는 뭐 이렇게 판정하기 어렵다고 말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희 의원께서는 예. 그럼 소득 하위 50%를 선호합니까? 50%까지 지원하는 걸로 50% 지원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50%를 자를 때 심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예. 비용도 들어가고 그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1차 때 똑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50% 끌었을 때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서 저 이 가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려받은 사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부부는 이 부부가 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헛벌이와 양벌이 둘이를 놓고 보면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분들은 헛벌이를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부분들은 둘이가 나가서 보니까 대상이 안 돼요. 수입은 누가 많으냐? 헛벌이가 예. 많아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 이러면 불합리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을 놓고 따질 때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재산도 많고 많이 썼는데 나는 네. 왜 못 받고 저 사람은 받고 그러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네.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그러지 말고 어차피 경제를 이 부양시키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저는 다 같이 하는 게 오히려 경제 부양이 낫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역성장이었지만 제일 크게 성장했던 부분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재난지원금의 덕분이었는데 그런 조건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전원 다 주는 것이 오른 쪽 아니냐라고 네.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왜 1차 때도 그렇게 똑같은 논의를 했었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걸 뭐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지만은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그리고 재정당국이 바라는 대로 맞춰 나간다면은 그게 뭐 전원 다가 됐든 50%가 됐든 얼마든지 양보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부동산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노후용으로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 시세가 올랐지만은 예.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수입은 별로 없는 그런 과정에 그냥 종부세 막 때리지 않습니까? 예. 세금 낼 수도 없고 네. 집을 팔아야 세금 낼 수 있는데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조금 뭐 그 부동산 문제하고 좀 다른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는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 저는 뭐 그게 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더 서민 계층에게 줘야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줘봐야 그거 안 쓰고 그냥 뭐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계층들은 그게 아쉽기 때문에 받으면 바로 씁니다. 써야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 상위 50%에게 갈 돈을 하위 50%에다가 차라리 1.5배나 2배를 주는 게 돈이 더 빨리 돌고 경기부양 효과도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